이번 영상은 도쿄에서 머문 세 곳의 호텔들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.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. 첫 번째 호텔은 코코 호텔 프리미어 니온바시 하마초입니다. 트윈 룸에 묵었고요. 일단 다 주호구에 있는 호텔로 도쿄역이랑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실제 이제 일본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묵는 호텔이었어요. 안에 인테리어가 깨끗하게 화이트도 되어 있고요. 1층에는 이렇게 조금 로비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, 여기서 뭐 차도 맛있는 것 같고, 예,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공간에서 편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. 내부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굉장히 환한 그런 느낌의 호텔 인테리어가 돋보였고요. 스페리어 트윈룸으로 방의 크기는 네, 뭐 적당했습니다. 일단 침대가 사이즈가 굉장히 좀 큰 슈퍼 싱글 되는 사이즈고, 붙어 있으니까는 더 넓게 쓸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소파 인테리어나 공간들 자체가 정말 전부 다 깨끗한 화이트가 돋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. 일본 호텔들은 보통 화장실이 작은데 이 호텔은 화장실도 컸어요. 욕조 따로 있고, 그리고 문을 닫으면 샤워 부스로도 쓸 수 있고,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특히 호텔 가면 어메니티 보는데요, 이것도 코코 호텔에서 또 따로 쓰는 그런 라인이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코코 호텔은 객실, 화장실 모두 다 생각보다 널찍해서 쾌적했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. 밤에 본 코코 호텔의 모습, 일단 근처에 굉장히 큰 뭐 마트도 있고요. 그래서 밤에 나가서 뭐 사먹기도 굉장히 편안하고, 역에서도 가까워서 이것저것 편리성도 굉장히 좋았던, 마음에 드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호텔 맞은편 쪽에 뭐 줄을 서 있을 정도의 뭐 그런 식당도 있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도쿄에 또 간다면 또 가보고 싶은 그런 호텔이에요. 이번 호텔은 하마초 호텔 도쿄, 코코 호텔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입니다. 로비의 모습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역시 트윈룸, 근데 테라스가 있어요. 외부를 봤을 때는 나무가 다 건물에 둘러싸여져 있고, 그리고 테라스마다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눈에 띄는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호텔이었고요. 1층에는 큼지막한 레스토랑 겸 바가 있었고요. 그리고 초콜릿샵도 있고, 곳곳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푸릇푸릇한 그런 호텔입니다. 체크인하고 한번 객실로 올라가 볼게요. 하마초 호텔의 복도는 핀 조명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뭔가 차분하고 집중되는 분위기인데요. 자, 방에 들어왔는데요. 침대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무 인테리어가 돋보이고, 이것저것 굉장히 쓸 수 있는 유품들이 눈에 많이 보이죠. 그리고 역시 한쪽에는 이렇게 1인용 소파가 있었는데요. 그 옆이 바로 테라스예요. 지금 밤이어서 커튼을 쳐놨거든요. 지금 테라스 바깥쪽으로 건물에 불이 켜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짝 걷어서 볼게요. 일단 큰 문이 있다는 거, 창문이 있다는 거는 환기도 잘 돼서 좋고, 그리고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이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창문이 딱 열리는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. 자, 욕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일본 호텔 사이즈 어메니티, 요건 따로 판매될 정도로 향이 부드럽고 좋았어요. 침대 위에 놓여져 있는 일본 유카타 스타일의 네, 이 실내복,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해서 입으면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서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. 아침이 돼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. 자, 나갈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무를 보고
시원한 창이 있고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참 좋더라고요. 아, 뭔가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하마추 호텔.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온천수같이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. 이거 너무 좋았어요. 솔직히 제일 많이 기대했던 곳은 바로 이 디디디 호텔. 사진만 보더라도 제일 기대가 되는 약간 그 인스타 감성이 녹아있는 그런 호텔, 바로 디디디 호텔인데요.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곳일까 제일 많이 궁금했었어요. 빨간 벽돌의 아치형의 창문, 바로 이 건물입니다. 지나가던 일본 노부부분들도 여긴 뭐지? 궁금해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더라고요. 그만큼 뭔가 좀 특별해 보였던 디디디 호텔. 1층에는 전시를 좀 해놓으니까 갤러리 스타일로 그림들이,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. 갤러리 같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체크인 로비가 있고요. 체크인 로비를 쭉 통해서 가면 바로 카페가 있습니다. 저는 이 카페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뭔가 분위기가 차분한 듯 하면서 여기 한번 커피를 마셔봐야지 생각을 했거든요. 자, 체크인을 하고 이제 객실로 올라가 볼게요. 세 가지 호텔들마다 다 복도마다 또 이렇게 분위기가 다 다르네요. 방으로 들어왔는데요. 오, 이건 뭐지?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 방인가? 아니, 생각보다 너무 작았어요. 진짜. 침대 하나? 그냥 그게 방 안에 다 있는 느낌? 물론 제일 작은 방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작아서 놀랐고, 오히려 욕실이 그래도 방보단 좀 크다는 생각? 아,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진짜 미니멀 룸이라고 써있네요. 이렇게 조금 너무 작은 방이 좁으신 분들은 아예 트윈룸, 또 트리플룸까지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남자들 두 분 오셔서 이런 방 잡지 마시고 정말 친하지 않다면은 이 방, 제일 작은 방은 하지 마세요. 그래도 여기저기 신경 쓴 게 꽤 많이 보여요. 머리맡에 조명도 이렇게 조도를 세밀하게 바꿀 수 있는 네, 그런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. 안에 어메니티도 보면은 개성 있게. 그리고 이 차그마한 냉장고에 있는 물에도 디디디 호텔을 상징하는 D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운이 이게 이제 내추럴 린넨으로 되어 있는 엄청 많이 신경 쓴 가운까지 있는 디디디 호텔이었어요. 그리고 당연히 아까 가보고 싶다던 카페에서 이렇게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. 화이트 맥주 그리고 맛있는 레모네이드 시켜서 카페에서 좀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참 좋더라고요. 이 카페만 들려도 또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디디디 호텔에서의 하루였어요.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새 호텔이 다 주호구 안에 있어요. 제일 가까운 가볼 만한 곳은 도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도쿄역 가시는 분들 좀 새로운 호텔을 찾고 있었다 하시면 저희 현 언니가 추천해드리는 이 호텔들 어떨까요? 다음 도쿄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